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모기에 5,000번 물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야,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죠?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의외, 다행히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매일 모기에 5,000번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뎅기열, 그죠? 퇴치하기 위해서 수천 번씩 모기에 물리는 호주인 과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용 모기에게 자신의 피를 빨라고 기꺼이 팔을 내준 것이다. 이러다가 뎅기열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뭔가 그것에 대한 대처는 있나? 뎅기열 종식을 목표로 오늘도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페란 로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 호주의 과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해충, 익충을 연구하는 페란 로스 박사는 뎅기열의 종식을 목표로 지금 이런, 어휴, 여기다가 팔 놓고 지금, 그죠? 야, 이거 가려워서 어떡하냐, 이거. 어? 그죠?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래서, 뎅기열은요, 그 말라리아처럼 이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이고요. WHO에 따르면 연간 3억 9천만 명이 뎅기열에 감염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요. 이 중에서 50만 명은 중증으로 악화된다. 또 50만 명 중에 또몇 퍼센트가 사망에 이르겠죠. 아, 참, 진짜 이런 거. 아직도 모기에, 아직도 우리는, 모기가 일으키는 질병에 좀 취약한 상태이죠. 그죠? 특히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훨씬 더 좀, 그죠? 심각하고요. 뎅기열 환자는 지난 20년간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지구 온난화로 모기가 번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죠? 그렇다. 그래서 뎅기열은 고열과 몸떨림,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그래서 코로나19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예, 그렇다고 하네요. 어우, 이거 무서워. 그래서 페란 로스 박사는 수년 전부터 뎅기열 종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어우, 좋은 일 하네. 그죠? 이분 진짜. 그래서 모기를 숙주로 삼는 볼바키아라는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래서 볼바키아에 감염되지 않은 암컷이 감염된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 그 암컷이 낳은 알은 죽게 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종식시킨다는 거죠, 그죠? 모기를 숙주로 삼는 박테리아를,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박테리아에 감염시켜서 알을 그냥 낳지 못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 덕에 볼바키아는 모기의 발생을 제어하고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같은 모기가 옮길 수 있는 병원체까지 억제한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페란 로스 박사라고 하시네요. 선량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볼바키의 효과를 연구하려면 대량의 모기 사육이 필요하다. 야, 어떤 사람은 모기를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막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겠네 오히려, 그죠? 모기를 위한 모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연구자인 페란 로스는 모기의 제물로 자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 진짜. 그래서 그는 심한 날은 하루에 5천 곳을 물린 적도 있다고 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16ml의 혈액이 모기에게 빨렸다. 그래서 물린 곳은 엄청나게 가렵지만 긁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견뎠다고 한다. 야, 이거 엄청난 의지네요, 그죠? 이거 거의 무슨, 야, 이거 봐. 우와. 야, 여러분, 이거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지 않아요? 와. 이거 보세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또 뭔가 그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 이게 좀 통제되어 있는 모기들인가? 어쨌든, 처음 모기에 물리기 시작했을 때는 가려움증이 매우 심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기에 물리는 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와, 씨, 이런 짓을 왜 하냐, 그죠? 와, 대단하다, 진짜.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호주에서 2011년 시작된 볼바키아 바이러스 프로젝트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주의 어떤 주에서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뎅기열 감염이 제로가 된, 이거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네. 그죠?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뎅기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고 많은 이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모기에 물리는 것은 고생스럽지만
댕기열을 퇴치할 수 있다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재밌다. 대단한 분이다, 그죠? 아, 모기한테 피를 많이 빨리셔서 그런지 조금 혈색이 좀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분 존경합니다, 그죠? 대단한 분이네, 진짜. 와.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그죠? 야,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 그죠? 과학자는. 예. 자, 그래서 오늘 자신의 댕기열이라고 하는 질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모기에 먹이로 내주는, 그죠? 한 과학자, 젊은 과학자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